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스트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이제 포토샵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당장에 설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포토샵 설치 방법, 그리고 설치할 때 한글판 또는 영문판으로 설치하는 방법까지 지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쇽! 먼저 어도비 사이트를 방문할게요. 어도비는 우리가 배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을 하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모션 그래픽에 최적화된 애프터 이펙트, 책 편집을 하는 인디자인 등등 정말 많은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현재 어도비사 포토샵 등의 최신 버전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 불리는 CC 버전입니다. CC 버전 이전엔 CS6 버전이 있었는데요. CC 버전이 나오기 전, 즉 CS6 이하의 버전에서는 한 번만 구매를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월결제 또는 연간 결제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건 우리도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 어도비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모든 플랜 및 가격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일 경우에 단일 항목으로 포토샵을 선택하면 월간 23,100원에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포토그래피 플랜을 보면요, 라이트룸 CC 그리고 포토샵 CC도 포함인데 월간 11,000원에 쓸 수 있죠. 그래서 단일 앱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매하고 포토그래피를 구매하면 11,000원, 23,100원 해서 총 34,100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포토그래피로 구매를 하고 단일 앱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매하면 34,100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앱 항목을 연간 플랜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712,800원이나 되네요. 실제로 구매하면 환율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만약 본인이 학생이거나 교사라면 학생 및 교사 플랜을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단일 앱 개념이 없고요. 그냥 모든 앱이 있는데 이게 단일 앱 가격이랑 똑같아요. 23,100원. 연간 플랜으로 구매해도 277,200원밖에 안 해요. 본인이 학생이거나 교사면 반드시 학생 및 교사 플랜으로 구매를 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앱도 있지만 포토그래피가 더 싸기 때문에 포토그래피 플랜을 이용해서 지금 구매 버튼을 눌러볼게요. 지금 구매! 지금 구매! 자, 우선 회원 가입을 안 했다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결제 창이 뜹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별 결제인데 1년치를 모두 내고 싶으면 연간 플랜 선불을 누르면 1년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앱이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모든 앱 플랜을 구매했기 때문에 모든 앱을 다 구매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화면이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비슷하게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 앱의 기본 언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 언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에 따라서 포토샵을 한글판 또는 영문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의 환경 설정에 들어와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눌러보면 앱 언어가 있습니다. 이 탭을 잉글리시로 맞추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 버튼을 누르면 영문판 포토샵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문판 한글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웬만하면 영문판 포토샵을 쓰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요, 실제로 포토샵에서 보면 레이어라는 탭이 있거든요. 레이어라는 탭이 있는데 한글판에서 그냥 한글로 레이어라고 적어놨어요. 채널도 채널, 패스도 패스, 그냥 한글로 써놨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글판보다는 영문판 포토샵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포토샵 서적들도요, 모두 다 한글판이 아닌 영문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문판 포토샵을 쓰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설치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토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